사무엘상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77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때 다윗이 그의 진산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들이다가 그곳에서 보니 안이 열린 보물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정년을 통하여 그 여자를 자기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에게 구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나를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모신물이 됐더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오시지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준이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권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느헤미야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뒤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집에 돌려 여호와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보며 우리아를 주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사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보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제 가여 성에 저주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리의 소리를 많이 보호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여룹바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나가며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빗자를 그 위에 던지니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인생에서 진짜 위기는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이상이 생기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만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진짜 위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특히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더욱 진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한 모든 신앙의 주인공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똥 살 똥 똥 두 번 사고 고생할 때는 그때는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그때는 하나님만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위기가 아니라 진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환란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 이제는 살만하다 했을 때에 그때 진짜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오는 걸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 없는 게 진짜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설교자에게도 위기는 언제냐? 설교 준비하느라 일주일 내내 잘못 잡고 쩔쩔대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혼자 온갖 용을 다 쓸 때 그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언제가 위기냐면 하도 이제 많이 해가지고 뭐 성경만 쫙 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머릿속에 설교가 쫙 그려질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한테 안 물어도 내한테 있는 것으로만 다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항상 엉뚱한 데서 다른 긴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눈을 팔다. 여기 한눈 팔다는 말 저는 한쪽 눈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눈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한눈을 여기 제가 그래서 띄워썼는데 원래는 띄워쓰지 않고 붙여쓰는 게 맞습니다. 한눈을 한눈이라고 해요. 한눈이 아니고 한눈 엉뚱한 데다 눈 파는 거 한눈을 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이 뭔가 무슨 뜻이냐 하면 마땅히 볼 때를 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 그게 한눈을 판단하는 그게 진짜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인지 생각을 못하고 우리 살다 보면 본능에 충실히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아니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한눈을 파는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넘어가야 할까 혹시 내 인생에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도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1절의 처음의 시작을 그 해가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해는 썬 아닙니다. 태양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매년 돌아오는 그 해를 얘기합니다. 이 해를 얘기합니다. 매년 새로 돌아오는 새해. 이 해가 돌아왔다고 할 때 이 해가 어떤 해가 돌아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이 고대 민족 지역은요. 이 가을이 이 우기가 언젠가 하면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고 추수를 언제 하느냐 봄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하고 이제 좀 반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우기하고 봄 추수하는 시 사이 신년이 돌아오는데 그 신년이 돌아왔다 많은 이제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제가 봐도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돌아와서 신년이 시작될 때에 왜냐하면 이제 비도 그치고 조금 있으면 추수가 시작되니까 너네 나라 가면은 풍초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는 다 착해가지고 너네가 손 안 대잖아요. 근데 이때가 딱 가서 남의 거 갖고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암몬하고 우리 앞에 몇 장 앞에서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보았는데 암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네끼리 자꾸만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일에 대한 하나의 보복이고 어떤 그 방어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은 오늘 다윗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출장을 합니까? 출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출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굳이 안 가도 다윗이 출장하지 않아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만 가서 싸움해도 충분할 때가 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래도 되지 않겠나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한가롭게 자기 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걸리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녁때가 됐는데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럽니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겠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간 지 벌써 꽤 됐어요. 그러니까 국사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 그대로 관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거예요. 흐트러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날 게 아니라 일을 마치고 침상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거꾸로 되는 거죠.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눈곱 띄고 아이고 잘 잤다 어젯밤에야 내가 너무 쓸데없는 짓 하느라 시간을 많이 버리구나 이러면서 이런 그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기 집 맨 지구 꼭대기 올라가서 왕궁 꼭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없습니다. 있으면은 그 부분 확 부셔버려야 되죠. 왕궁보다 더 높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왕궁이 제일 높은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성 아래에 웬만한 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뭐가 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산책하고 올라갔는지 하필이면 올라간 그 시간에 누군가가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왜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목욕을 하는데 다윗이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한 바퀴를 돌아보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윗이 올라갔을 때에 밧세바가 우연히 그 시간에 목욕을 했을까? 진짜 우연히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밧세바가 뭐 일부러 했다, 꼬시려고 했다, 뭐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계획된 일이 아니었을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야망이 있은 것은 아니었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이요, 잠이 오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오잖아요. 사람이 잠이 와가지고 약간 좀 졸리려고 하는 이럴 때, 그때 영적인 공격이요, 무지하게 심합니다. 진짜 심합니다. 그걸 못 이기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전쟁에서는 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늘 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도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나서 저녁시간에 제정신 아닌 채로 지금 꼭대기 올라갔는데 제정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하루 종일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그 위에 올라갔으면 상황이 달랐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정신 아닌 채로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중에 자기 본능을 제일 자극하는 그 한 가지 상황에 온 몸과 마음이 다 꽂히는 거예요. 남자들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그 지붕 자기 집 외문을 활짝 가열어놓고 했든지 아니면 위 지붕에다가 물통 갖다 놓고 했든지 그렇게 보면 다윗 왕이 당연히 그 위에서 보면 누가 보면 보일 텐데 뭐라고 한 거겠죠. 그새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낮잠 자다가 공변당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우리가 지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이스보셋도 낮잠 자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신앙이라는 낮잠 자는 낮잠 자는 게 나보다 그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피곤한데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가로워지고 뭔가 생활의 패턴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그 일에 단순하게 도둑이 와서 나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보라에게 쫓기는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이 있었어요. 이 시스라는 누구한테 죽은 줄 아세요? 여자한테 죽었어요. 여자한테. 어떻게 죽었냐? 도망쳐가지고 그 여자 장막에다가 야 나 좀 살려다오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이 그거 천막하는 그거 이거 저거 못 잊지 그걸로 머리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가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손발이 바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좀 안 바빴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럼 안 바쁘면 뭐 할 건데? 이정훈 목사야, 안 바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말씀 준비하느라 바쁘고 어떤 때는 신방 다니느라 바쁘고 어떤 때는 교회에 누가 소통할 수 없어서 나 혼자서 이걸 제가 어디 뭐 주문하고 뭐 책 읽고 이거 하느라 바쁘고 그걸 하느라 바쁜 게 행복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집에 할 일이 있고 그 일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바쁜 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이렇게 한가하니까 그 자리에 본 순간에 저거를 내가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그 생각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내시를 시켰겠죠. 이게 성경에는 전령이라고 나오죠. 알아보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딸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 그러냐 아, 우리 장수의 부엌이 아니겠구나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라. 기가 막힌 것은 데리고 오라고 한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염려 이 본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 부하 장수의 아내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신경 쓰는 건 뭐냐? 이 여자가 지금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율법 지금 자기는 율법 지금 어기면서 그 여자가 혹시나 내가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피 흘리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분들 하는 거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마술 걸리는 거. 그거 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보면 7일이 지나야, 그게 끝나고 나서 7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 확인해 보니까 아 제가 이제 그게 끝나가지고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내가 하룻밤을 자도 아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구나. 다윗이 그 생각을 하고 여자를 불러.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아니 어떻게 지 부하장수 마누라 데려다가 그 일하는 거는 마음에 안 걸리는데 이 여자가 지금 그거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 그게 끝난 지 며칠 됐냐 그게 왜 신경이 쓰이냐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본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편안한 삶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되고 내 부하 장수들이 다 전쟁에서 얼마든지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삶이 다윗을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가득하던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형식으로 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되는 중에 잘 되는 복 받기를 원한다. 제가 가끔 신방할 때 여러분들 가정 중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잘 되는 중에 잘 되는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잘 될 때도 잘 돼야죠. 근데 왜 잘 될 때가 되면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까? 잘 될 때만 되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의 노예입니다. 자기 욕심의 노예입니다. 그 여자를 불러다가 일단 끝냈습니다. 그 여자는 돌아갔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 시간 지나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실제로는 바로 그때가 가임 기간이잖아요. 대충 계산해보면 나오죠. 가임 기간. 그러니까 바로 애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모르죠. 마음으로 혹시 이때가 그때인데 잘못된 거 있잖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계획적이었으면 잘 됐다 했겠죠. 딱 맞게 잘 됐다. 근데 딱 3주 정도 지나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날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생각합니다. 어? 내가 임신했네? 왕한테 알린다. 임신했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큰일 났구나. 잘못했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수책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윗 정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한번 다른 잘못 들으니까요. 끊임없이 엉뚱한 대로 가. 술책이 떠오르는데 어떤 술책이 떠오르냐. 야, 우리야 데려다가 빨리 쟤랑 재워야겠다. 그래야 자기 실수가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야, 우리아 좀 오라고 해. 근데 우리아가 왔어요.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자기 부하 장수면 이 사람한테 상을 주고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든지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다윗 머릿속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한테 집에 가서 오늘 하루 푹 쉬고 집에 가서 푹 자고 그렇게 와라 얘기를 다 한다면 전장 얘기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푹 자고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잔다고. 그래서 어디서 자느냐? 왕궁 앞에 있는 문 앞에서 자기 병사들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와, 여러분들 혹시나 어느 공동체의 대표시거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서 함께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밑에 부하 직원이 이런 사람 들어와서 함께 일하면요 이 사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힘도 안 납니다. 힘도 안 납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우리아가 그렇게 한 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이건 왜 하는 대로 안 하고 문 앞에서 차고 난리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이시여 어떻게 제가 지금 우리 요압 내 위에 상관 요압이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왕의 병사들이 다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왔다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듣자마자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한번 인상을 아마 바꿨을 겁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알았다. 그러면 오늘 하루 더 쉬고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다시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술을 내립니다. 왜? 술 마시고 인사불성되면 집에다가 좀 갖다 놓으려고. 그런데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윗이 꺼진 것 같아요. 다윗은 꺾고 이 사람은 자기 병사들하고 집에 간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밖에서 잠을 자. 다윗이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그래 네가 스스로 자취한 일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 씁니까? 우리 요압한테 야 우리 아들 너희가 지금 싸움하는 전쟁 중에 제일 치열한 곳에 맨 앞장서게 하고 군사들 다 뒤로 물려라. 걔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라. 그게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에게 내리는 명령지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 손에? 우리야 손에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요압이 그걸 받아보니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우리야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왕이 시킨 대로 그대로 어떤 이 라바 성에 가장 강한 장수들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야를 배치하고 군사를 좀 적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부 그 옆에 같이 가 있습니다. 싸우는 척합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죽을 똥 살 똥 싸움을 어디까지 가서 성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여러분 옛날에 근접 전투는 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잖아요. 지금처럼 뭐 총 지금은 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에서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총칼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활을 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에서 활 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우리야가 그 밑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진짜 죽어버립니다. 이제 일단락 됐잖아요. 요압이 다 물린 다음에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압, 아니 우리야는 죽었습니다. 그 전령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상 이 전시의 상황을 왕에게 다 보고하고 혹시 왕이 나무라시거든 뭐라고 해요? 야, 몰랐다 니네 섬 근접 전투하면 위에서 팔 쏘고 밑에서 맞아 죽을 줄 몰랐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나무래거든.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왕한테 와서 그대로 얘기하죠. 우리는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 이후에 보면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고 왕에게 마지막에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절 25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다윗이 대답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대답하는 장 25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위로가는 척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서 사람 죽는 게 당연한 거지. 싸우다 보면 죽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의리소침할 필요 없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가서 요압한테 얘기해 줘라. 내가 위로하더라. 격려하더라. 그래서 꼭 라바성을 함락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고 나서 보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 남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이 아니죠.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니까 바세바가요. 남편을 위해서 소리 내어서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진짜 슬퍼서 저는 울었다고 생각하지가 않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악의 눈물 뭔지 아시죠? 악의 눈물. 악은 보통 먹이를요 이렇게 쬐끄만 거를 잘 안 먹는답니다. 악은 꼭 지보다 큰 걸 먹는데요. 그래서 악어가 그걸 삼킬 때 입을 벌려가지고 이걸 입안에 삼키려고 하면 이 눈물샘이 이 입 열었다가 닫고 입으로 넘기는 그 과정에 눈물샘이 자극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근데 그걸 옛날 고대의 작가 중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악어가 하는 참회의 눈물이다 그렇게 쓴 글이 있답니다. 근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악어는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그 어쩔 수 없는 자기 신체 기관상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밖에 눈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위선의 눈물, 거짓 눈물, 거짓 참회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바세바가 우는 건요 거짓말 눈물입니다. 이건 100% 거짓말 눈물입니다.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 보내니까 두 말 안 하고 와서 왕궁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악행을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 왜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맡김도 아니고 거짓말하고 살인 교사하고 자기 손으로 죽인 것보다 더 추악한 짓을 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아를 나무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아가 참 우직하고 무식하지. 저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아처럼 하고 죽어야죠. 내가 마땅히 할 일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죽는 것,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아를 통해서 이어졌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나무라고 우리아에게 상을 주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여러분 생각은 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다윗을 삼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이 된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됐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확인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도록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해온 것인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생초교에 온 이후로 끊임없이 아브라함 설교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30분 가까이 아브라함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뜻대로 온 길이 만사형통의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 길에 왜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왔으면 기근이 없고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참아주시고 길을 계속 인도해 가시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된 게 아니다.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거나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근데 다윗이 한순간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모든 일에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생초교 예수님들, 오늘 이 다윗의 만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악됨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나타나지만 오늘 다윗처럼 한가한 상황에 나름대로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그때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로 인해서 바빠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그 연약함과 죄악됨이 한가하면요 사정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와 부대끼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느라 내 죄악됨이 드러날 그 소지가 낮아지지만 그런 게 없을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우리를 이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 자신을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보호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한눈을 팔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나 한눈 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버린 한 인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